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일 운이 좋아지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쓴 작가 김문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개발을 좋아했습니다. 그 자기 개발을 통해 언젠가는 저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잠재의식을 꼭 재미있게 써보고자 했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성공 철학과 그들만의 끈기와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성공한 것은 저는 잠재의식을 성공으로 세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잠재의식은 저희도 그들처럼 잘 세팅한다면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는 뛰어난 방법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목표를 이룬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상하면서 뇌를 자극해야지 성공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한 회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잠재의식을 알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저의 삶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영역인 메타버스라는 영역에 도전해서 3개월 만에 과학기술부 장관 상이라는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절대로 우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긍정 학원을 하고 잠재의식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 학원으로 시작해요. 6개 문장 정도를 좋은 문장을 뽑아서 예를 들어 나는 5년 안에 성공한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 자신한테 질문하듯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루에 한 6만,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생각 중에 한 80%, 90%는 어제의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은 하되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제 성공한 나의 모습을 잠재의식을 통해 계속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계속 내면 속으로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잠재의식을 접했을 땐 개발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누구라도 쉽게 잠재의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썼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성장일기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